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세종중앙공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대학연합축제 청춘예찬 페스티벌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세종청년센터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 홍익대학교 세계대학총학생회가 공동주관한 행사였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첫 대학연합축제였지만 20일 오전부터 내린 비는 이틀 내내 계속됐습니다. 본교와 세종중앙공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됐지만 방문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축제 첫날에는 무대 조명 합선으로 주변에 불꽃이 튀었지만 우천 속에서도 대학 공연을 포함해 모든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대비를 다 해놔서 조명 위에 비를 막을 수 있는 갓도 이렇게 씌워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바람도 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쇼트가 좀 나버린 겁니다. 누전이죠. 누전 살짝 되어서 그 누전이 된 부분에 쇼트가 난 부분에 화재가 난 게 아니고 조명에 불꽃이 좀 튄 거죠. 하지만 결국 축제 둘째 날에 본교 총학생회는 인스타그램, 각 학과 카톡방 등을 통해 전기 누전 및 화재, 잔디 물고임 등의 위험을 이유로 취소를 안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폭우로 인해 잔디에 물이 많이 고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 대학과 청년기업 유관기관에서 준비한 부스들은 철수해야 했습니다. 사실 한 작년부터도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됐었던 프로그램이어서 사실 우천은 근데 또 아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정말 청춘 예찬에 걸맞는다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은 첫째 날 비가 정말 우수수 쏟아지고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비가 왔는데도 그래서 서로가 서로 공연을 봐주고 서로 이제 교류하고 세 개 학교가 제37대 총학생회 클로버의 공약이었던 대학 연합축제가 결국 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첫 시도였던 관내 대학 교류가 이번 축제에서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KDBS 뉴스 박정은입니다.